안녕하세요, 그래프입니다. 오늘도 음식 하나 소개 드리려고 하는데요. 후쿠오카 하면은 아무래도 떠오르는 명물들이 몇 가지가 있죠.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돈코츠 라멘도 있을 것이고요. 그 외에는 명란젓도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모츠나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츠나베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주 유명한 가게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요. 아무래도 이번에는요, 가시기에 굉장히 편안한 위치에 있는 곳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릴 곳은요, 하카타 키테에 위치하고 있는 모츠나베 오이야마라는 곳입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모츠나베 오이야마 하카타 키테점을 향하고 있는데요. 하카타 역을 마주하셨을 때요, 오른쪽에 있는 건물이 하카타 키테라는 건물입니다. 이곳에 모츠나베 오이야마가 있는데요. 사실 이곳에는요, 모츠나베 오이야마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하 1층과 9층에 있는데요. 지하 1층에 있는 건 카운터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거든요. 말인즉슨 1인이 먹을 수 있도록 특화된 좌석으로 된 것이 지하 1층에 있는 곳이고요. 9층에 있는 거는 1인 개인실도 있고요. 여럿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공동으로 같이 좌석도 있고요. 근데 저는 오늘 그곳에서 9층으로 갈기로 했습니다. 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お久しぶりでございます。あ、今もランチできます？はい、大丈夫です。おすすめって何でしょう？じゃあこれか。じゃあこれにします。あ、はい、もつ鍋ごじゃんですね。はい。お飲み物はいかがなさいますか？コーラあります？はい、ございます。じゃあお願いします。はい、コーラ。ね、지금14번으로안내를받았는데요。14번좌석이개인실입니다。사실은제가먼저좀부탁을드렸습니다。코로나다보니까좀위험할수있으니까14번개인실로부탁드립니다라고해서그렇게안내를받았고요제가주문한건요가장인기가많습니다인기넘버원인모츠나베고젠입니다금액은세금포함해서1738엔입니다그리고지금통로랑다른좌석들은어떻게되어있는지가게내부모습잠깐보여드리고있습니다아그리고보여드리다보니까제가뭔가좀잠입취재하는것같은그런느낌을받아서말씀드리지만다지금허가받고하고있는겁니다촬영허가사전에다받았습니다참고부탁드려요참고로여기서는밥을선택할지면을선택할지선택할수가있는데요저는먼저밥을선택했고요나중에면도짬뽕면으로해서다시한번더추가해서먹기도했습니다나중에영상으로도확인하실수있으십니다그리고지금보여드리고있는건요오야마망키츠레시피라고적혀있는데요뭐그냥오야마망키레시피라는거고요어떻게해서먹느냐라고나와있는건데뭐특별한내용은없습니다뭐밥이나면을선택할수있습니다라는내용도나와있고그외에도모츠나베에다가넣을때미소아지를넣을건지아니면쇼유를넣을건지미즈타키를할것인지그런것들을선택할수가있다라는내용도나와있고요나머지뭐부가적으로메뉴가어떤게나오고그다음에모츠나베를만드는방법그런것들이나와있는건데사실뭐다아시잖아요그래서요거는따로설명을드리진않을게요자이제먹을건데요보시는것처럼아주기름지죠네모츠나베자체가굉장히기름집니다그러다보니까많이느끼해요사실저도느끼하다고생각을하거든요그러다보니까이런느끼함에대해서조금거부감을느끼시는분들도계신걸로알고있어요그래서저는항상먹을때콜라를같이시켜서먹는데요그렇게먹으면좀낫더라고요그리고다른분들은맥주시켜서같이드시는데그렇게하면좀낫다고들하시더라고요참고로말씀드렸습니다그러면제가음식영상에서항상말씀드리는것처럼알고먹으면더맛있는게음식이잖아요그래서조금후쿠오카의명물인모츠나베에대해서좀얘기를해보려고합니다아까잠깐그망킥레시피라고해서잠깐나왔었잖아요거기에서조금중요한내용이있어서말씀을드리면요이선택하는그베이스라고하죠베이스육수는요세가지를선택할수있습니다아까미소가있고요쇼유가있고미즈타키가있다고말씀을드렸는데요뭐미소는된장인거잘아시죠쇼유가간장인것도잘아실테고요그럼미즈타키인데요이미즈타키가원래일본어그대로해석을한다면물로끓인다는뜻이거든요그런데그냥물만넣는게아닙니다당육수가미즈타키로통용된다라고보시면되는건데요조금더자세하게말씀을드리면요미즈타키라는음식자체가요닭고기를주재료로하는일본식전골요리를일컫는말입니다아까말씀드린대로일본어로는단순하게물로삶는다라는뜻을가지고있는데원래물에다가닭고기를넣어서끓이는요리였기때문이거든요그러다보니까실질적으로닭육수닭국물육수인거죠닭육수라고이해를하시면되겠습니다그래서이렇게세가지베이스중에서한가지를선택해서먹게되는데요아까메뉴판에서잠깐나왔지만가장인기가많고모츠나베오야마하카타키테점에서도추천하는베이스는바로미소입니다
그리고 저도 실제로 미소로 먹었고요. 만약에 후쿠오카 오시게 된다면요, 미소로 드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많이 먹는 이유도 가장 맛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삼아서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알고 먹으면 조금 더 맛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짬뽕면도 추가해서 먹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밥만으로도 사실 충분한 양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꽤나 느끼하기 때문에 굉장히 포만감이 느껴져요. 그런데 사실은 뭐 믿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여드리기 위해서 짬뽕면도 시켜서 먹고 있고요. 사실 조금 무리했습니다. 많이 배부른데도 불구하고 좀 먹었는데 그런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밥으로 먹는 맛과 면으로 먹는 맛도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재미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킴으로 인해서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보여드릴 수도 있어서 짬뽕면도 추가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음식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똑같은 레퍼토리이긴 합니다만은 음식이라는 것이 먹는 모습, 먹는 소리 그런 것들이 음식에 대한 어떤 행위의 즐거움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도 동일하게 먹는 모습, 먹는 소리도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요, 오늘도 모츠나베 오야마에서요 아주 맛있게 먹어서 맛있는 하루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